자, 그러면 가야학력 이번엔 전에는 상가였고요. 다음 물건 같은 경우에는 마포구로 넘어와서요. 마포구 대흥동에 있는 우리 꼬마 빌딩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자, 위치를 보시면 6호선 대흥역 도보 1분 거리에 있고요. 대지 면적은 68제곱미터, 꼬마 빌딩은 좀 작습니다. 연면적은 130제곱미터고요. 지상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지난년도에 6월 달에 준공이 완료된 물건이고요. 토지의 용도를 보게 되면 3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건물의 용도는 근생 및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매매가는 14억 5천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입지를 보시면 자, 대흥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있고요. 주변에 보시게 되면 공덕역과 주변에 아현 재정비 촉진지구, 그리고 서강대학교가 주변에 있는 입지를 보고 있고요. 자, 다음을 보시면은 지금 물건지 바로 옆으로 경의선 철길에 대한 그 공원 자체가 형성되어 있는 뭐 사진을 좀 보고 계시고요. 건물의 특징을 바로 보여드릴 텐데요. 1층에는 미용실, 2층에는 변호사 사무실, 3층에는 건축 사무실, 그리고 4층에는 투룸의 원룸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현재 임대차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1층은 미용실로서 월세 2,100만 원이 현재 임차가 맞춰져 있고요. 자, 2층 같은 경우에는 법률 사무실로서 2,080만 원, 3층은 건축사 사무실로서 2,100만 원, 4층과 5층 같은 경우에는 전세로 맞춰져 있는데 1억 2천과 1억 8천의 복층 건물이 맞춰져 있는 임차 현황을 현재 지금 보고 계시고요. 자, 외부의 사진을 좀 보고 계십니다. 자, 대흥동, 6호선 대흥역 1분 거리에 있는 꼬마 빌딩의 매매가는요, 14억 5천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임대가는 3억 6천만 원이 현재 지금 되어 있고, 자, 월 300만 원에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고요. 대출이 4억 3,500이 승계가 가능한데요. 실투자금은 6억 50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마포구 대흥동 대흥역 1분 거리에 있는 꼬마 빌딩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